1호 단청입니다.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자, 오늘 할 거는 이제 요네죠. 요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특히 버프를 받은 건 없기는 한데 미드 1티어 픽들이 너프를 좀 많이 당했잖아요, 최근에. 솔랭에서는 원래부터 통계가 좋았던 픽인데 지금 더더욱 이제 완전 1티어로 거듭났고 뭐 아칼리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? 일단 여기서 아칼리를 못 잡아도 장막 찍었으니까 기분 좋죠. 그리고 이제 아이템도 연구 얻게 많이 됐어요. 철갑궁 트리가 연구가 원래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랑 트리가 최근에 연구가 한번 됐었죠.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고 리신도 방어 찍었네. 개꿀. 일단 초반 스타트가 꽤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. 대부분 좀 이제 탱커 계열 상대할 때는 모랑 트리를 가고 이제 그 외에는 철갑궁 트리를 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상대가 1레벨 연막이기 때문에 질 자신이 없죠. 이래서 앞으로 그냥 쭉 가줍니다. 딜견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는 중요하다. 그리고 선풋이 잡으면서 또 앞으로 계속 가는 거지. 아칼리 입장에서는 장막이 쿨이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하지만 상대가 이제 루키 선수다 보니까 꽤 잘 피하죠. 그리고 천천히 라인 막타 치면서 계속 이제 견제해주기. 이런 식으로 이제 1레벨 되게 유리하니까 이득 봐주는 겁니다. 요네 상대로 아칼리가 꽤 생각보다 자주 나오잖아요. 근데 저게 이제 카운터인 이유가 6렙드 좀 할 만해가지고 아칼리가 초반에 이득을 좀 봐줘야 돼.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타워에서 받아먹을 때 짤짤이 넣어줍시다. 초반 단계는 진짜 1을 맞는 거 아니면 쉽죠? 어? 개꿀? 잡았죠? 요건 이제 루키 선수도 라인전을 세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피지컬로 하려는데 잘 받았었죠? 그래서 초반에 이제 재미를 많이 보고 시작합니다. 아마 루키 선수 입장에서는 1렙부터 요네가 이제 막 드림이니까 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판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이 너무 비집이잖아요. 그러면 텔타에서 그냥 먹어줘. 너무 이거 웨이브가 말도 안 되게 쌓여가지고 이런 거 먹어줘야 됩니다. 솔랭하다가 이제 가끔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가끔은 나오죠. 그리고 지금 웨이브 안 좋고 럭스가 미드를 갔기 때문에 바로 미드 요 바텀 밀어줘요. 지금 노틸러스 상대 서포터도 미드로 갈 테니까. 근데 지금 럭스가 내려오는 낌새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바텀 라인이 걸쳐가지고 한번 눈치를 좀 볼게요. 근데 레드 3이라가지고 좀 쫄리는데? 최대한 짤짤이 하면서 막타만 칩시다. 이거는 오 들어올라 하네. 1을 뒤로 해가지고 최대한 때려주고. 아깝다. Q 1초 이렇게 3이라 이제 서포터 선수 좀 때려주니까 다음 웨이브 밀기 편하죠. 일단 원딜 요네가 돼버렸는데 요 라인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. 3이라 체력이 워낙 적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ER로 트라이 해보기. 그래서 이제 플래시를 피했죠. 요거는 이제 초반에 좀 라인 손해가 은근 많이 났다 보니까 좀 일어난 일이고 지금 럭스도 아마 저걸 밀고 정비하는 턴이거든요. 바텀에서 그냥 한 턴 더 받아먹고 정비합시다. 항상 이제 라인 배부는 유기적으로. 지금은 좀 바꿀 턴이 잘 안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있었죠. 사실 아칼리 상대로 이제 그냥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말라인 쓰는 게 좋았는데 말라인 쓰기에는 바텀에서 너무 손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하고 지금처럼 웨이브 빨리 바뀔 때는 피 좀 덜 채운 상태로 바로 가줍시다. 한 70%? 60%? 그 정도만 채우면 돼요. 그리고 요네 같은 경우는 선템이 거의 신발 고정이죠. 광전사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템을 산다는 거. 요즘은 이제 열전의 검 틀이 잘 안 가요. 어느 템 틀이를 가도 템이 너무 늦게 뽑혀서 아칼리 정비인 거 아니까 바로 라인 밀어줘. 요네 같은 픽들은 초반부터 라인 클리어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푸시를 해주면 좋죠. 그리고 푸시하고 포탑집 때리기엔 좀 압박 느끼니까 이렇게 시야 지우면서 리신이 바텀 쪽에 있거든요. 살짝 한번 봅시다. 뭐 여의도 했네. 요거는 뭔가 좀 아다리가 안 맞았다. 차라리 여기 와드 없어가지고 안 들켰으면 나랑 바이 와서 싸먹었는데. 까비 이렇게 한번 턴 써주고 미드 가서 받아먹고. 그래서 딱히 뭐 라인 손해는 안 났죠? 아칼리가 지금 안 오니까 바로 라인을 밀어줘요. 어차피 이 픽은 조금만 레벨 높아지면 라인 클리어가 좋다 보니까 바로 밀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미드 푸시하고 가주는 거지. 어차피 날라올 거니까 기다렸다. 맞죠?
이런 식으로 상대 한 턴 쓰면은 내가 라인 밀고 다음에 내가 하기. 딱 요번 턴이 좀 제일 힘들어요. 왜냐면 아예 그냥 철각궁 같은 게 뜨면은 안 죽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, 그러니까 요네가 기본 콤보가 Q 스택을 쌓고 EQ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미니언을 안 끼고 들어가면 아칼리가 1호 피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딜간 손해보기 때문에 조심합시다. 오, 딜간 타워 두 대 맞아버렸네. 그리고 지금 이 판 같은 경우는 뭐 우드르가 탱커긴 한데 그렇게 완전 탱커는 아니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가 약간 철각궁이 좋은 픽들이니까 잘 갖고 갈게요. 그리고 미드 푸시하고 아칼리가 이제 여기 시야 내가 체크를 해놨다. 이거 한번 쓰는 거지. 방금 같은 경우는 궁극기를 먼저 안 써요. 왜냐면 궁극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티어다 보니까 엔간하면 다 반응을 하거든요. 이럴 때는 최대한 Q를 쌓아서 QR 쓰는 게 가장 깔끔하죠.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시야 없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서포터랑 잘 잡아먹었습니다. 그리고 각을 제가 만들었던 거죠. 그리고 안 죽는 선에서 정글 괴롭혀주기. 요게 좀 중요해요. 내가 안 불편한 선에서 정글 괴롭히는 게 좀 중요해요. 오, 아칼리 밤수 떴네. 얘가 밤수가 떠가지고, 아 근데 라인 밀 것 같은데. 그냥 받아먹을게요. 라인 안 밀리고 프리징 하면은 그냥 경비했을 텐데 지금 궁극기도 없고 하니까 받아먹읍시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럭스가 미드를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텀으로 가요. 3이라가 좀 지금 잘 끈 상태라 템이 잘 떴죠. 조심합시다. 철각궁에 톱날 단검에 곡괭이라니. 그리고 바로 라인 밀어주기. 라인 밀고 와드 체크 한번 해갖고 다음에 이제 써먹는 거죠. 노틸러스 내려오니까 무리 안 하는 선에서 시야 체크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은 미드 포탑을 밀었기 때문에 바텀 너무 빡세게 안 지키려고 해도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금 3이라가 뒤로 뺐잖아요, 라인을 밀고. 근데 여기서 얘네가 더 들어왔다. 그러니까 타워 줘도 돼. 어차피 시야도 없고 지금 리신이 근처에 왔다는 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꽃 좀 시전합시다. 안 좋게 물린 것 같은데 살짝만 어그로 먹어줘요. 바위 안 쫓아지게. 그리고 바위 쫓길 것 같으니까 눈치 보다가 라인 밀어줍시다. 상대방 지금 바위 찾으러 갔죠? 이런 라인 밀어가지고 이득 빠지. 어? 뭐야 리신 아다리 보소? 이거 바로 빼앗가는데 나쁘지 않죠? 요 블리츠. 아 잡은건데. 이런식으로 바텀 푸시하고 좀 상황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바로 무빙해서 재미 봤죠. 강의를 볼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잘했네, 근데 잘한건 맞기는 한데 결국 저렇게 상황 만드는거는 제가 이제 잘 맞게 백업 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. 그리고 럭스가 바텀 밀었으니까 제가 미드 한 웨이브 더 밀게요. 그리고 요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라인을 밀고 뭐 아니면 이제 어디를 갈 때마다 Q를 스택을 쌓아놓는 게 좋아, 마지막에.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정글이나 왔을 때 최대한 도망갈 수 있게. 그리고 이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대를 그냥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바텀에 쏘암이 났는데 제가 딱히 뭐 해줄 순 없거든요. 팀 찍어서 열심히 응원합시다. 잘 싸웠네요. 약간 뇌절해가 이제 다 좋을 것 같긴 한데. 그럼 이제 뭐 바텀은 아 니네 일이다 하고 저는 그냥 미드 가서 라인 빨리 밀어주기. 저런 거를 괜히 어설프게 빼고 갈 필요가 없어, 못 가는 건.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2코 무대가 좋다고 이제 하는 이유가, 옛날에는 2코에 뭐 중무라든지 마법사의 최후 약간 요런 딜탱형 템을 좀 많이 갔거든요. 근데 그런 템들이 너프를 좀 많이 먹기도 했고, 뭔가 요네가 이제 딜각이 아예 안 잡힐 때는 차라리 이제 모랑 트리랑 방템을 가는 트리가 나은 것 같고, 철각궁을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딜각이 나온다는 거거든요, 조합 자체가. 그럴 때는 진짜 내가 좀 버티는 느낌보다는 무대를 가서 상대방이 진짜 나를 조금 마크를 못했다, 아니면 데미지를 좀 세게 넣을 수 있는 무대를 이 코어로 추천합니다. 세기는 진짜 세기는 해요, 무대 요네가. 와 이거 그냥 냅다 궁을 박아.
그냥 궁으로 빼줍시다. 그리고 항상 이제 요네 같은 픽은 생각보다 이제 철곡궁을 가서 단단하긴 한데 포커싱을 아예 당하면 빡세거든요. 오 얘는 뭐야.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포커싱 당하는 걸 잘 캐치해야 돼. 자, 싸움 났으니까 바로 가줍시다. 잡아주고 덱 세우면서 천천히 가는 거지. 해볼만 할 것 같은데? 위에 팀원도 있으니까 리신이 여기 있는 줄 몰랐네. 살짝 좀 빨리 녹은 게 있긴 하지만 팀원도 있을 때 확실하게 세게 해서 저 하나 죽고 나머지 세 명 다 잡은 거면 이득이죠. 요런 게 이제 좋은 데스지. 확실히 3이라가 좀 잘 커서 그런가? 좀 세긴 하다. 그리고 이 무대를 삽니다. 요거 가면은 상대방이 진짜 한번 실수를 한다? 그냥 풀픽은 먹으면 다 소킬 나요 진짜. 막 극탱 이런 거 아닌 이상. 3코어 때부터는 옛날처럼 이제 뭐 중무, 가엔, 마법사의 최후 뭘 가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드래곤 뜨니까 바텀을 내려가줘요. 그리고 원딜이 럭 쓰다 보니까 레드 제가 먹을게요. 레드 먹는 것도 스택 쌓아놓고 마지막 빠져주고 일단 시야 안 걸려주는 채로 이제 해야죠. 상태도 빠지니까 드래곤 감도 없다. 스택 채웠으니까 EQ로 한번 들어가고. 오 뭐야 안 풀려. 자 오 CC 좀 야무진데? 일단 한번 빼고 그러려면 레드로 피 채우다가 3위로 좀 일찍 들어왔으니까 궁으로 잡아줍시다. 그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일각 잡아주기. 지금 보면은 이제 딜각이 좀 나오니까 딜이 확실히 세죠? 3위라가 들어왔을 때 바로 잡았고 그 뒤로도 이제 어그로 먹을까봐 뒤로 뺀 상태로 2로 약간 어그로 핑퐁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간 디테일한 게 좀 있습니다. 요네는 사실 1을 잘 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언제 1을 쓰냐, 어느 위치에서 쓰냐 그런 게. 그리고 지금 딱히 뭐 드래곤은 먹었고 뭐 할 건 없잖아요? 탑웨이브 별로 안 좋은 거? 그냥 빨리 클리어 해줍시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칼리는 아프기는 한데 지금 3이라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. AD 비율도 높고.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뭐라 해야 되냐, 3이라가 그 징수로 갔잖아요 방관템. 저는 그냥 중무로 갈게요. 중무가 너프됐다긴 하나 진짜 피차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어울리긴 합니다. 지금 테리스니까 제가 탑 이제 받아먹고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우리 팀원들의 미드 2차단 막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을 세게 줬잖아요. 근데 내가 지금 탑을 받고 싶잖아. 그럼 핑을 찍어야 돼. 갑니다 핑. 그래서 팀원들한테 내가 나는 지금 탑 밀 거다 약간 그걸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저기서 또 싸우려 하는데 라인 일단 라인 밀고 바로 가줘요. 여탑 3까지 찍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 타를 천천히 보는 거지. 어 뭐야 카메라 벌써 저기까지 갔어? 일단 들어온 카메라 잡아주고 3이라가 딱 언덕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기 아래까지 어떻게 갔대? 왜 이렇게 빨라?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앞라인 잘 잡으면? 잡을만 하죠. 그리고 지금은 좀 잘 컸기 때문에 따로 막 방템을 많이 간 판이 아닌데 잘 버티지. 그리고 다시 이런 거 빼먹으면서 시야 지우면서 라인 관리합시다. 좀 때려줄게요. 먹을 뻔. 바론 되겠다. 요네도 또 이제 잘 컸을 때는 바론이 좀 빨리 잡는 픽이다 보니까 여차하면 바론 먹어도 되죠. 바론 칠 때 상대방 올 것 같으니까 풀스택 쌓아줬다가 2킬로 들어가 줍시다. 일단 천천히 이제 CC 생각하면서 앞라인부터 잡아줍니다. 그리고 들어온 거부터 잡아줍시다. 야, 근데 바이드 그렇게 안 죽는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론을 때릴 때 하나 팁을 주자면 Q스택을 쌓아놔요 미리. 그래서 EQ로 이제 이니시 걸어요. 재미 많이 봤죠? 그래서 이 판 같은 경우는 저 레벨의 이득을 좀 많이 본 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이제는 상황에 맞게 운영 딱딱딱 하고 팀원들 위치 보면서 이제 한타 해주고 캐리